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어떤 걸 해볼까요? 조명 모델링을 하기 시작한 지좀 됐는데 이제 세 번째죠? 네. 제가 인터넷을 막 돌아다니다가 뭐 이것저것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이 좀 지저분하죠? 지금 보시는 예, 요런 모양을 좀 만들어 볼 건데 예, 보기에도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렵진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형태 예, 잡아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카페 가보시면 네, 모델링 이제 만드는 영상들을 제가 올리고 있는데 조명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번이 세 번째인데 봐주시고요. 핀터레스트도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핀터레스트 여기서 네, 라이팅 쪽에 가보시면 이제 어떤 걸 진행하게 될지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여기서 확인하시고 오늘 내용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네, 이것도 스케치업 모델링 같은데 네, 중앙에 요 모양하고 요 모양 요것만 만들면 사실 이 조명은 되게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안에 뭐 전구는 3D 웨어하우스 같은 데에서 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미지를 네, 여기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드래그해서 여기 가져다가 넣으셔도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네, 뭐 임펄트로 불러오셔도 되고요. 임펄트로. 자, 여기 있는 모양 중에 예, 제가 지금 하려는 모양은 네,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어렵지는 않아요. 일단은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원을 그릴 때, 네, 원을 그릴 때. 얘를 네, 크기를 300을 입력하겠습니다. 300이고 높이 방향으로 700 정도 입력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옵셋으로 자, 옵셋 하기 전에 우선 얘를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이제 여기 24라고 돼 있어요. 24. 자, 24에서 저는 48개를 할게요. 48. 네, 여기도 48로 하겠습니다. 네, 사이드 값을 바꿨죠. 그다음에 옵셋으로 몇을 할까요? 100 정도 할까요? 네. 얘도 100 정도 했습니다. 얘는 안쪽에 건 지워주고요. 자, 얘도 make component. 자, set axis를 가운데 점으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얘도 make component, 그 다음에 set axis는 origin 쪽. 자, 두 개가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서 네, 여기서 지금 여기 가운데 여기 오리진 점을 시작해서 수직으로 면을 하나 네, 크게 그려줄게요. 얘는 또 메이크 그룹으로 해줍니다. 얘는 그룹이고요. 네, 안 해도 되지만 락을 그냥 해줄게요. 락 해주고 자, 여기 있는 이두 개는 무브트를 이용해서 살짝 띄워줍니다. 이때 네, 60 정도 정도 올려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단축키 보이시죠? 단축키 확인해 가보시면서 하고요. 네, 마우스 가운데 버튼 이게 그냥 클릭이나 가운데 버튼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축키 조합은 좀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간단한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고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졌어요.
줄로 살짝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얘가 푸시로 이쪽 방향으로 3, 네, 3좀안될것 8, 8, 네, 7 정도 할게요. 7하고 네, 반대 방향으로도 또 7을 나와요. 그러면 양쪽으로 7이 나왔죠? 얘는 메이크 컴포넌트 역시 셋 엑시스는 얘를 찍어줄게요. 여기 끝에 여기 오리진 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 중앙에서 로테이트를 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신 다음에 몇 개를 할까요? 몇 개를 하는 거 하는데 지금 여기 지금 세그먼트가 있잖아요. 네, 여기 세그먼트 지금 7.5로 돼 있어요. 네, 두 번째 15로 돼 있네요. 네, 여기 클릭을 한 다음에 15도가 왔어요. 15도가 왔으면 전체를 돌려면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곱하기 계산이 안 돼요. 23개 맞나요? 23개가 맞나? 네, 23개 맞네요. 네, 23개. 네, 전체가 이제 이 24개가 되는 거죠. 요거는 24개가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네, 이렇게 하고 나면,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제가 얘 모양을 바꾸면, 얘 모양을 이렇게 바꾸면 이거 다 모양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얘처럼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양하게.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좀 헷갈리니까 요거만 다 지울게요. 네, 헷갈리니까 다시 지울게요. 컨트롤 Z로 다시 지우고 얘만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때도 컨트롤 네 Z로 돌아가서 네, 요면 상태까지 만들어 놓을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요면 상태에서 네, 제가 루비를 비지어 툴바를 꺼내놨어요. 비지어 스플라인. 자, 여기서 비주얼 스플라인 툴로 조금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좀 배가 부르는 듯한 느낌으로 클릭해주고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꺾어볼까요? 네,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라인이 예, 완성이 되고 여기 보면 20S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드 값은 좀더 줄게요. 40. S 엔터 눌러주면 더 네. 그 사이드 값 세그먼트가 많은 선이 곡선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있는 라인은 지워주고 요 면만 선택한 다음에 무브 툴로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까지 이동을 하고 안쪽 라인도 만들어 줄 건데 안쪽 라인은 복사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이렇게 이동을 했더니 네, 이렇게 되고 지우개로 이걸 지워줄게요. 자, 언락을 한 다음에 얘를 살짝 이동을 해보면 네, 이런 모양이 됐어요. 모양이 됐고, 로봇으로 살짝만 더 이동을 해줄게요. 네, 이렇게
아까처럼 푸쉬로 이쪽 방향에서 한번 7이었나요? 7. 그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또 7. 엔터.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메이크 컴포넌트 셋 엑시스는 여기 센터를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하기 전에 얘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얘를, 자, 얘를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자, 여기서부터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기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서 이 부분을 네, 또 밑에 이번에는 사각형으로 그려볼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네, 근데 그룹 바깥에서 그려버렸네요. 네, 얘는 그룹 안에서 그렸는데 얘는 그룹 바깥에서 그렸으니까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네, 여기 클릭하고 네, 여기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자 얘를 이동을 할게요. 얘를 이쪽으로 300. 네, 300만큼 이동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부분을 Q.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겹치는 부분 여기서 또 빠지는 부분 여기 빠지는 부분 잡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할게요. 자, 얘는 이 위치를 무브 툴로 복사해서 네, 여기 미드 포인트까지 찍어줄게요. 그리고 얘를 지우개로 지워줍니다. 네, 그다음에 이 부분을 로테이트로 돌려주죠. 돌려주는데 아까 15도였어요. 네, 요거 세그먼트 여기죠. 그다음에 곱하기 23이었죠. 네, 23 해주면 네,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데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시고 세번 클릭, 뭐세번 이상 하셔도 좋고요. 여러 번 클릭한 다음에 쉬프트로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지워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만 남기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네, 밑에 있는 애도 또 한번 해볼게요. 네, 요거 선택을 하시고 돌립니다. 이번에는 세그먼트에 그냥 맞출게요. 클릭 곱하기 23 역시 다 선택하고 쉬프트 눌러서 두 번. 그다음에 지우기.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 또 실수했네요. 네, 다시. 네, 이거를 안 했죠. 어쩐지 너무 길더라. 네, 여기 올려주시고 지우개로 이건 지워주고 다시 큐. 네, 로테이트. 로테이트는 여기 클릭. 다시 한번. 네. Q. 로테이트. 그다음에 곱하기 23. 그다음에 두 번. 지워주기. 네,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고. 자, 얘를 푸시로 얼만큼 올리냐면, 네, 14. 얘도 0, 14. 그다음 얘를 다시 아까 300 위치 3, 00 네, 이렇게 겹쳐지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네, 이 녀석은 여기서 자, 여기서 단축키 K를 눌러볼게요. K 누르면 안에 숨은 선이 보이죠? 이렇게 소문선이 보입니다. 점선이. 그래서 여기 이 지점을 클릭하시고, 여기 이 지점을 교차되는 여기 이렇게 클릭해주면, 네, 여기 겹쳐지는 부분들, 여기 얘에서 빠져야 될 부분이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겹쳐진 부분에서, 얘는 밑에서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 여기 클릭해서, 네, 여기 헷갈리니까 잘 보시고요. 치죠. 네, 얘는 좀 잘못 그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서
여기서 안 그려지니까 이렇게 할게요. 직선으로 그냥 직접 그리겠습니다. 하나 그려주고 여기 있는 라인은 다시 내려서 여기 그려주고 이쪽으로 그려주면 자, 헷갈리니까 이번에는 좀 빼놓고 다시 네, 안 헷갈리시는 분들은 직접 그냥 놓고 작업하셔도 되는데 보시는 분 중에 헷갈릴 수 있어서 네, 여기 다시 들어와서 지우개로 지워주고요. 얘는 어떻게 하죠? 푸시로 밀어서 이렇게 뚫어주고 네, 얘도 지우개로 지워주시고 푸시로 밀어서 네, 뚫어주고 네, 그다음에 K는 지저분하니까 한번 더 눌러서 네, 안 보이게 해주고요. 다시 무브 툴로 네, 300 이동을 해주면 네, 겹쳐지는 이 모양이 예,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로테이트로 다시 15도. 그다음에 곱하기 23. 그러면 네, 이런 형태가 네, 만들어졌습니다. 네, 간단하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더 모양을 바꾸고 싶으면 네, 여기다 이렇게 놓고 자, 여기 있는 얘 있죠? 네, 얘를 움직이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뭐냐면 얘를 푸시로 네, 여기다가 딱 맞춰주세요. 맞춰주신 다음에 얘는 다시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없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푸시로 얘를 이렇게 아이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뺍니다. 빼줘요. 빼주고 이렇게 선택해서 지워버리세요. 됐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 네, 이 부분만 남겨놓으시면 돼요. 이 부분만 자, 이 부분 네,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모양을 바꾸시면 돼요. 자,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냥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지워볼게요. 네, 다 지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남겨져 있는 이 부분, 네, 이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수정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고 뭐 이번에는 좀 곡선이 좀 있으니까 60S 해주시고 클릭 그다음에 안쪽을 클릭 네, 별로 모양이 안 이쁘네요. 자, 이렇게 클릭해 놓고 네, 얘가 여기를 지나가야겠죠? 오, 되게 안 이쁘네요. 뭐야 이게? 안 이뻐, 안 이뻐. 네, 그냥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어우, 너무 안 이쁘다, 그죠? 네, 이렇게 선택해서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영역 얘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되겠죠. 얘는 됐고요. 얘를 지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지워주고, 얘 지워주고, 네. 그다음에 푸쉬로 몇 정도? 안 이뻐. 아, 뭐좀안 이쁠 때마다 안 이쁠 땐할 수밖에 없는 게더 떼는 거죠. 네, 어떻게 할까요? 40, S. 어때요? 네. 대충 좀 죄송합니다만 안 이쁘네요. 너무 안 이쁘다. 우씨, 되게 별로다. 이런 거 싫은데, 그죠? 알값도 좀 볼까요? 다 해봐. 어디 갔지? 2D2. 네. 오. 에이, 너무 짧다. 아니야, 이런 거할 거면 그냥 대육이 낫겠죠? 이렇게. 안 지워지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입체. 푸쉬로. 7. 7. 이렇게 해주면. 네. 뭐, 네. 그냥. 네, 이렇게 해서 모양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죠? 나는 다양한 모양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컴포넌트라서, 얘가 계속, 네, 예전 거를 남길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제일 그 간단한 방법은, 복사를 하시면 돼요. 복사를.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네, 이 부분을, 네, 요거랑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이렇게 남겨놓고, 얘를 익스플로드 하고, 푸시로 7 집어넣고, 아까처럼 얘는 빼서 지우시고,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다른 컴포넌트로 네,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좀 귀찮으니까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네, 스케치업을 새로 하나 여세요. 네, 스케치업을 새로 열고 얘를 컨트롤 C, 네, 복사하기, 네, 컨트롤 V 됐죠? 그리고 얘를 다시 컨트롤 C 해서 다시 원래 있는 데다 갖다가 컨트롤 V를 합니다. 아이고. 네. 여기서 얘를 다시 가보면 여기는 멀쩡하죠? 네, 여기서 얘를 다시 컨트롤 C 해서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 네 얘네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는 한 번도 변형이 안 됐었기 때문에 같이 가져가면 컴포넌트가 똑같이 움직였는데 하나를 살짝 변형을 하니까 네, 두 개가 서로 달라졌죠. 그래서 이게 제일 쉬우실 거예요. 새로 열어서 이쪽에 또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기. 네,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좀 모양에 신경을 안 쓰고 만들어서 처음에 제가 좀 디자인도 예쁘게 해보겠다는 그거와는 좀 다르게 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괜찮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